계속해서 관계사 파트 2 문제풀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모두 다 쓰는 게 문제풀이의 방법이겠죠. Hey, some students like speak Chinese came to our school. 오케이.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 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ome students가 day니까 day가 뭐 했다? 동사를 얼른 찾는 거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동사. 여기에 보면 speak도 동사고 came도 동사이지만 여기에 들어갈 말이 여기에 들어갈 말이 관계사죠.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합쳐서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부릅니다. 관계사들의 시작과 끝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동사이지만 came하고 똑같은 동사이지만 문장에서 동사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came이 동사의 구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y came to our school. 초간단 버전 이렇게 되는 거죠. 걔들이 우리 학교 왔어라는 문장인 거죠. 여기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모두 다 찾아보면 여기에 스피크가 동사가 왔죠. 그리고 앞에 선행사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일단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기에 있는 동사를 보고 주격 관계 그리고 주격이면 부사가 될 수가 없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선행사가 사람인데 주격 관계 되면서 쓸수 있는 걸다 쓰면 후나 또 뭐가 있죠? 대시 있죠? 대도 있고 생략 됩니까? 안 됩니까? 생략 안 되죠. 그럼 여기는 후 또는 대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Did you like the meal? 여기 시작된 거죠. 관계사절이 You had in the restaurant.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었냐고 묻는 거예요. 식사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관계사절이 끝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초간단 버전은 Did you like 이신 거죠. 그거 마음에 들었어? 이게 더빙인 거죠. 식사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미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시작됐으니까 식사는 식사인데 어떤 식사인지 여기서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You had, 네가 먹었었던 뭐 이게 had가 ate의 뜻으로 쓰인 거죠. 네가 먹었었던 in the restaurant 그 식당에서 먹었었던 네가 in the restaurant에서 had 했었던 미리 마음에 들었었냐. 그러면 여기에 일단 선행사 파악하죠. 아침이라서 목이 안 좋네요. 선행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을 구체적으로 다 쓰면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걸 통해서 목적격 관계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선행사가 더민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쓰면 위치나 또는 선행사에 관계없이 쓸수 있는 대시나 또는 목까지 가능하다. 생략까지 가능한 위치 대 생략이 가능하죠. 그럼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물었으니까 대시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Have you taken the tablets? 뭐, the doctor gave you? 이러고 있습니다. 자, 태블릿 하면은 여러분들 요즘 뭐 핸드폰보다 좀큰걸 태블릿이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아이패드 같은 것도 태블릿이라고 하지만 태블릿은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 알약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알약. 자, 그러니까 take the tablet 이 표현을 먼저 좀 설명하면요. take the tablet은 알약을 복용하다라는 뜻입니다. take the tablet 하면 뭐 알약이 여러 개였는 모양이에요. 복수였어요. 자, 뭐약 같은 거 먹다 할때 it을 쓰지 않는 거 조심하세요. 약 먹을 땐 it이 아니고 take 써요. take the medicine 이런 식으로 약을 복용하다 할때 take the medicine이라든지 take the tablet, t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럼 이거 뭐 복습 겸 잠깐 보면 현재 완료 시제인데 이거 완료조 용법이죠. 복용을 완료했니?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죠. 복용을 완료했니? The tablet. 그런 다음에 뭐 오고 나서 The doctor gave you. 그 의사가 너한테 줬단데 얘가 어떤 시약을 했으니까 The doctor가 gave 했던 너에게 줬던 알약을 복용했니? 복용을 완료했니? Have you taken tablets? The doctor gave you.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사물입니다. 사람 아니죠. 사람 아니라고 쓸게요. 사람 아니고, 그 다음에 the doctor라는 주어와 gave라는 동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목적격 선행사가 사물인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오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다 쓰면 저 사물이니까 위치도 돼. 위치가 되는 자리에 대시 안될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저 목적격이니까 뭐까지 가능하다? 생략까지 가능하다.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죠. 위치 대 생략. 그 다음, Alexander Bell was the man. 알렉산더 벨이 그 사람이었다 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invented the telephone. 전화기를 발명했던 사람이다. 그럼 선행사가 사람이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관계사 자리 뒤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지 실제 풀때 쓰는 게 좋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후나 대시나 훔 됩니까? 주격인데 훔은 안 되죠. 그다음에 뭐 소유격 당연히 후스 같은 거 소유격은 당연히 안될 거고요. 그다음에 생략 다안 되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보자. 그러니까 여기 위치 대 생략인데 요 되고 요거 되고 안 되고 선행사가 태블릿인데 후 된다 해서 안 되죠. 요렇게 살아남았네요. 얘들은 탈락.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후대뭐 이렇게 돼 있는데 후 아니네요. 후 맞네요. 후가 아니네요. 그렇죠? 위치죠. 그래서 살아남은 건 6번이 아이두 번째 선택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찾은 다음에 쭉한 줄씩 왼쪽 아 위에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저 밑에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7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I miss the time. My family had a good time in Italy. 오케이. 그래서 요즘 이탈리아 상황이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자, 미스가 미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하면 미스가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리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워하다. 뜻이 좀 많고 서로의 서로 뜻 사이에 좀 비슷한 점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별로 비슷한 점이 없어요. 놓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놓치다. 그다음에 또 실수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미스 김, 뭐 미스 박 이렇게 할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죠.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붙이는 호칭 이런 것들로 사용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 과거 보니까 뭐 the time 시간이 나와 있고요. 뭐 시간을 놓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뭐 그리워하다 뭐 실수 이런 뜻들은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뒤에 보니까 my family had a good time 나의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탈리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관계사절이니까 다짜 떨어지고 어떤 시 됐으니까 나의 가족이 이탈리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때가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뜻인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 선행사 사물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사물인 선행사가 뭐 이거 다 쓰면 복잡한데 이제 선생님 지금은 쓸 텐데 다음부터는 안쓸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저 스스로 생각하셔야죠. 선행사 사물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대사 관대사 관사라고 관대사라고 할게요. 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 모두 다 생각하면 일단 목적격이니까 생략부터 생각할까요? 생략 가능하고 선행사 사물이니까 위치도 될 거고 위치가 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대시 안될 리가 없다는 거 배웠어요. 나중에 대시 안 되는 경우 배우나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음, Jane wants to know the reason. 제인이 알고 싶어 하네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이유.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he hides the box. 그가 뭐 했던? he hides in the box. 여기 in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 다르네요. 오케이. he hides the box의 뜻은 그가 상자를 숨긴다라는 뜻이고, in이 들어가면 그가 상자 속에 숨는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가 상자를 숨긴다인데요.
여기 관계사가 시작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그가 상대를 숨긴 이유죠. 그러면 자, 도타임이 들어갈 때 My family had a good time in Italy. What a time? At the time이 되어서 들어가야죠. 그냥 들어가는 그런 얘기 했었죠. 선행사가 관계사절 속으로 다시 되돌아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간다, 걍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My family had a good time in Italy at the time이죠. 나의 가족이 보냈다. 무엇을 좋은 시간을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 아니고 언제가 돼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달고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이 경우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what 또는 뭐 at, which 또는 when인 거죠. 그리고 이 녀석 생략할 수 있다라고도 배웠습니다. 예, 이 경우에 at which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when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도 배웠죠. 오케이, 첫 번째는 at which나 when인데 남아있는 거 when밖에 없네요. 오케이, 그다음 제인은 그가 상자를 숨기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데요. 얘가 the reason이 걍 들어가느냐 아니면 달고 들어가느냐. 그러면 he hides the box for the reason이죠. for를 달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for which 또는 why고 why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for which에서 which는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다면 뭐 when하고 why가 있는 이 녀석이 7번 문제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에 대한 문제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밑줄친 부분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 참참 7번 문제 같은 경우엔 만약에 여기에 at이 준비가 돼 있어. 끝에 여기서 Italy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at이 있어. 그때는 여기다가 뭐를 묻습니다. when을 쓸 수가 없죠. 그때는 반드시 여기에 위치나 또는 전치사가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걸 써주거나 또는 주어동사 있으니까 생략하거나 뭐 애시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옵션 애시 여기 있을 때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관계사절 내부에 이렇게 설명할게요. 관계사절 내부에 전치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치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고요. 전치사가 없으면 관계 부사 when, where, how, why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더 설명드립니다. 전치사가 있으면 준비가 되죠. 달게 선생님 버전으로 얘기하면 달게 있어. 달아야 될게 있어.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고 전치사가 없으면 전치사를 잡아먹은 관계 부사를 사용해야 된다. 요걸 설명해줘. 는데 여러분 나중에 저 뒤에 5번 다섯 번째 퀴즈 거기에 보면 막 전부 여러분들 학생들 다 틀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틀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문제도 많이들 틀렸어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적 있어. 이 얘기는 풀이하고 나서 얘기할게요. 자, 대화합니다. Who is that girl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 질문의 초간단 버전은 뭐냐 하면은 Who is she인 거죠. Who is she? 그 여자 누구야? 그쵸? Who is that girl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 하면 뭐 저쪽 뭐 모퉁이에 있는 구석에 있는 이런 뜻이죠. Around the corner의 뜻은 구석에 있는 이 전치사구입니다. 이 만든 방법은 전치사를 사용해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전치사구라고 하고요.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은 부사의 역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 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뭐의 역할을 하고 있냐?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round the corner는 어떤 요 뜻일 때, 요 뜻이란 말이죠. 구석에 있는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 구석에라는 뜻도 되는 말이에요. 어디가 되기도 하고 어라운드 코너 어디가 되기도 하고 어떤이 되기도 해. 전치사구가 이런 역할 부사나 형용사 된다는 건 여러분들
중2를 올라가기 전에 저랑 같이 문법 공부할 때 되게 빡세게 공부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이 문장의 뜻은 얘가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하니까 모퉁이 구석에 있는 저 여자 누구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that 뭐 하는 대신입니까 이거? 이거 선생님 맨날 뭐 읽기 할 때마다 물어보는 이거 뭐 하는 대신이라고 물어봤던 그 대시잖아 이거. 이 that은 뭐 하는 대시냐고. 겁 만드는 대신입니까 이거? 이거 저 that 걸할때 that은 that book 할때 that하고 똑같은 that book is mine.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지시사라고 했죠. 지시사. 지금 북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죠. 지금 저 책이죠. 그러니까 뜻으로 얘기하면 저란 뜻이에요. 저 손가락질하는 뜻이죠. 이건. 그래서 어떤 여자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모퉁이에 있는 구석에 있는 저 여자, 저 여자. 그럼 이거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선택합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뎃을 그렇게 선생님이 훈련시켰는데. 이거는 손가락질 하면서 저 여자 할때 지시사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어. 이거 생략하면 북 이즈 마인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답답이더라. 지시사입니다. 생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he 뭔가 저 구석에 있는 저 여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she is the one. 여기 the girl 하고 똑같은 뜻인 거예요. 원이 그녀가 그 여자예요.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원이 그녀가 그 사람이에요. Whom you talked about the other day. The other day의 뜻은 뭐 며칠 전에 이런 뜻입니다. 며칠 전에. 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죠. 이거는. 며칠 전에. 그래서 그녀가 그 사람입니다. You talked about the other day. 네가 며칠 전에 얘기했었던, 언급했었던, talked about 했었던 조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사람이죠. 요건 사람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여기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선택지가 제일 많다 그랬죠. 가장 원칙적으로는 whom. 그럼 whom이 되니까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all도 된다. 생략도 되는 거죠. 오케이, 7번 생략, 4번 생략할 수가 있죠. 자, 뭐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 나오는 선택지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출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볼 때마다. 다음은 9번.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한 번도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골라야 되는 거죠, 칸마다. I have a dog are very cute. 이 아이즈 명사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대답하세요.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그렇죠. 뭡니까? 오래간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는 거죠. 나에게 개가 있는데 눈이 매우 귀여운 좀. 그러니까 이게 선행사인데 선행사가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간다? it로 들어가죠. 여기 점 찍으면 안 되는 거 알죠? it is의 줄임말 아니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I have a dog and Its eyes are very cute. 명사 나왔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whose이거나 사물이기 때문에 of, which도 된다 했죠. 사람인 경우에는 whose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se밖에 안 되고 사물인 경우에는 whose나 of, which가 된다 했죠. Which eyes are very cute. 오케이, 그럼 일단 whose는 사용됐어요. 탈락. The girl, Boji who loves is so attractive. Attractive. 이런 뜻이죠. 매력적인. 오케이. 이 문장의 초고등 버전은 She, 목이 막 갈라진다. She is so attractive. 그녀는 엄청 매력적이야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사절 시작과 끝을 찾으면 시작은 찾기가 쉬워요. 여기에 뭔가를 쓸 거니까 T가 딱 나죠. 여기서 시작됐고, 여기서 끝났죠. 지호가 사랑한다가 요렇게 묶이는 거죠. 여기에 오는 그 단어 때문에 지호가 사랑하는 그 여자 she는 is so attractive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격이니까 제일 선택지가 많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까지 되죠. 네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그 다음에 he was the boy. 그가 그 남자 아이였대요.
그렇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어떤 남자아이냐? 살았던이죠. 살았던. 원래 살았던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되기로 했으니까 다짜 떨어지고 살았던 next door 옆집이죠. 옆집 to Alice. 누구 옆집? Alice 옆집. next door to Alice. 그는 next door to Alice에 lived 했었던 보입니다. Alice 옆집에 살았던 남자아이입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이게 막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여러분들 정신없겠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에 쓸 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후. 후문 안 되죠. 후문 안 됩니다. 후문 목적격 선행사가 사람일 때 목적격일 때만 후문 되고요. 후 되면 됐도 되죠. 후 없네요. 대시 없고. 그다음 The song he sang 시작과 끝 찾기 쉽죠. 그가 불렀단데 얘 때문에 불렀던 되면 되겠죠. The song he sang was romantic. 그가 불렀었던 그 노래는 he가 sang 했었던 The song was romantic 했었다. 그가 불렀던 노래가 romantic 했었다. 그럼 선행사가 사물이고 여기에 주어 동사입니다. 선행사가 사물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물인 거죠. 그러면 선택지는 몇 가지? 세 가지죠. 위치나 대시나 또는 생략. 됐습니까? 위치가 사용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what이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지금 여기서 잠깐 보면요. 자, 도둑 선행사가 있죠. 더걸 선행사 있죠. 더 보이 선행사 있죠. 더송 선행사 있죠. 얘들은 다 선행사가 있습니다. What은 어떨 때만 사용 가능했습니까? 어떨 때만 사용 가능했다? 얘는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what만 나머지 관계대명사들은 전부 형용사들인데 what만 무슨 절이었다? 글로벌 A가 명사절이라고 그랬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선행사를 뱉어내죠. 저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 which that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뭐 the things일 수도 있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근데 선행사를 뱉어내죠. 이게 명사죠. 이건 선행사. 선행사가 다 있는데 what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what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모두 고르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문제를 좀 만들 때 실수를 해서 하나만 고를 수밖에 없게 됐었는데 제가 문제를 수정해 놨습니다. 체크박스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을 모두 다 고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맨이 나와 있고요. 뭐 되게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네요. 나머지 애들 쭉 이렇게 있는데요. 쭉뭐 분위기 봤더니 뭐 일단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한다라는 거겠죠. 꾸미는 말 시작하겠다는 게 없고요. 얘는 있고 그다음에 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목적격 관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맞죠. 헤이, 그럼 얘부터 볼까요? 그러면 먼저 그러면 그 남자는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내가 어제 만났던 여기서 끝나게 되겠네요. 여기 was nice 착했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I met yesterday 했던 다음에 내가 어제 만났던 그 남자가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 was nice 하는 거고 이거 가능한 거죠 이거 그렇죠? The man I met yesterday was nice. I met yesterday 했던 the man이 착했었다. 맞는 거죠?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니까. 그다음 when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저 the man이 뭐 at the man입니까? 뭐그 남자 일 때입니까? 선행사가 저 그러니까 선행사 the man이 시간에 대한 the man이 이 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장 속으로 이제 두 문장 분리한다 뭐 달고 들어가냐 걍 들어가냐 이게 관계 부사일 테니까 관계 부사일 테니까 그런데 the man이 시간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지만 이 뒷문장 속에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올때 여기서 끝나야죠 참올때 when이 올수 있는데 여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이 될수 있었고요 그 다음,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뒤에는 주어 동사가 아니, 오는 게 아니고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탈락이죠.
그다음에 what은 domain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domain이라는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를 잡아먹은 domain을 잡아먹은 domain이 없을 때쓸수 있는 what을 쓸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자 이게 지금 가만 보면 선행사가 사람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걸 먼저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를 먼저 정리해 보면 who나 whom이나 that이나 생략 그중에 지금 생략이 생략을 골랐죠. 그렇다면 여기에 Who I met yesterday was nice 해도 되고 Whom I met yesterday도 되고 그 다음에 which는 선행사가 domain인데 안 되고 That I met yesterday was nice 그래서 아이고 색깔이 이러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그래서 가능한 것만 체크한 것만 남기면 어이구 답이 하나 둘셋네 개네요. 자, 왜 답이 4개 됐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략, who, whom, that 이네 가지가 답이 됐네요. 오케이, 동희야 이제 고쳐놨으니까 잘풀수 있겠죠? 오케이, 동희가 제보를 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하나밖에 못 고르더라고요. 선생님 바보 막 이러면서. 그다음 계속해서 1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모두 골라라. Would you tell me the reason? Would you 하면 해주겠니? 뭐 이거 옛날에 조동사 파트 할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입니까? 상대에게 부탁하는 표현이지 이거 상대에게 뭔가 부탁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다? 몇종 세트? 나좀 도와주시겠어요?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will, can, could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복습해 봤고요. 부탁하고 있죠. 이유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쩌고저쩌고 뭐 I didn't pass 요 부분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머지 부분은 얘는 아예 답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주어가 없죠 하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뭡니까? 관계? 부사고 관계부사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주어가 없어. 얘는 뭐 탈락이죠. 얘도 탈락이네. 주어도 없는 거또 나오네. 그렇죠?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얘들을 아예 탈락시키고 나머지도 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Would you tell me the reason? 이유를 얘기해달라는데 나머지 보니까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말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 where가 되느냐?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여러분 입체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The reason이 달고 들어가냐 아니면 갱 들어가냐. 근데 the reason이 달 만한 건 뭐밖에 없어요? for밖에 없죠. for the reason. 그럼 뒷문장으로 for the 이 속으로 들어갈 때까 지금 쭉 살펴볼 건데 이 속으로 들어갈 때 for the reason이면 여기 뭐가 와야 됩니까? y가 와야 되는 거고 for the reason이 아니고 그냥 the reason이 그냥 들어간다. I didn't told about the reaso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하여튼 걍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why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why 아니면 which 아니면 되실 겁니다. 또는 생략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달고 들어가면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달게 없어. for가 없어 여기에 어디에. for가 없으면 그때는 why만 답이고 4가 있거나 요 뒷부분에 4가 여기에 4가 있든 아니면 끝에 4가 있든 뭐 어쨌든 4가 있으면 위치나 대시나 생략이 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the reason입니까?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입니까? for the reason이 되어서 들어가야죠. I didn't pass the test no the reason 그 이유입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 줘, 이 때문에 그 이유만 놓고서는 안 되고 그 이유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다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어느 경우다? 달고 들어가는 경우고 그렇다면 여기에 y가 가능한 거죠 y 그렇죠? 근데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y를 뭐할수 있다? y를 뭐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략되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답이 되겠죠. Would you tell me the reason I didn't pass the test? 또는 Would you tell me the reason why I didn't pass the test? 이두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거.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 보니까 뭐 한 시간씩 되는 이런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게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씩 짧게 잘라서 풀이를 풀이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